회사 검색해보시고 위치 보고 겁먹지 마시고요. 부산에 이만한 곳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나시아 마케팅 본부 마케팅 팀 태민창 과장입니다. 네, 오늘 마케팅 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케팅 본부는 업무가 루틴하지 않고 매일 다양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저는 영업 담당자로서 영업, 견적 협의 등의 고객 미팅이 잦은 편입니다. 고객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날에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계, 구매, 친환경 엔지니어링, 홍보 등 타 본부와의 협업도 빈번할 수밖에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한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고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캐주얼로 다들 입고 다니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자리에 구두가 있고 차에는 자켓이 하나 걸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저희 본부장님께 저희 본부 소개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마케팅 본부 김기혁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케팅 본부는 영업, 또 홍보, 또 수주 활동을 포함해서 시장 분석, 경쟁사 파악, 또 트렌드 동향을 살피는 그런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고객은 저희 국내 조선소뿐 아니라 해외 조선소, 육상 사업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본부는 해외 고객이 국내 고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3개 해외 법인과 또 49개 로컬 에이전트와 협력해서 전 세계 고객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약관리팀에 인터뷰를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계약관리팀 소현정 대리입니다. 저희 팀은 계약을 체결 후 후행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수주 등록을 진행하고 제품이 준비되면 고객사 납품처와 일정을 사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계약서에 따라서 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준비가 되면 저희 포워딩과 협의해서 제품이 막기 안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선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션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 저희 마케팅의 패션왕을 한번 뽑아보자 합니다. 패션 컨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봄에 맞춰서 화사하게 흰색으로 입어봤고요. 새 신발입니다, 새 신발. 와, 이분도 패션 센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패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멀하게 입어봤는데요. 봄에 맞게 케이블리트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운동화로 매치해보았습니다. 아니, 이 토렌 핸섬은 누구? 패션 컨셉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패션은 자고로 몸핏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심한 듯 시크한 직장인 꾸안꾸 컨셉. 아니, 저기 1등 후보가 앉아 계십니다. 오늘 패션 컨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본부장님께서 패션에 좀 기준이 높으셔서 항상 이제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흰 셔츠 입는 걸 좋아하셔서 그렇게 입었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청자켓의 포인트로 좀 한번 줘봤습니다. 저희 오늘 컨셉은 10년 차 정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어서 대학생처럼 좀 입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면 제일 잘하면서. 약간 꾸안꾸 느낌의 조끼? 그리고 와이프가 셀렉해준 밑단이 약간은 짧은 바지 이 정도로 제가 구성해봤습니다. Independent CEOs, Mr. Peter Yu.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s 10th of October, 1989.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네. 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지금 3개월 정도 된 입사한 이정섭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마케팅 본부에서는 입사한 후에 3개월 안에 제품 발표를 위해서 PPT를 만들고 이렇게 발표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 연습을 통해서 그 고객들과의 이제 실제로 PPT 발표나 이제 제품에 대한 그 설명이 있을 때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술 자료 관련해서 좀 번역 작업이 필요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질의 가 와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제가 영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친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자격수당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회사 복지 중에 회사 임직원들의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어학능력 시험을 취득을 해서 꽤나 쏠쏠하게 좀 자격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싱가포르로 이동해 볼게. 하나, 둘, 셋, 얍! 너무하네 진짜. 네, 저는 지금 해외 출장 출발을 위해서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담당 지역인 싱가포르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케팅팀은 고객 미팅, 파나시아의 전시회 운영, 컨퍼런스 참관 등의 이유로 해외 출장이 연간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한 10번 넘게까지도 있는 편입니다. 해외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싶고 해외 고객사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마케팅 본부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파나시아 마케팅 1팀 정상기훈 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최근에 면접을 보셨을 텐데, 네네. 앞으로 지원하게 될 지원자들에게 줄 수 있는 꿀팁이라던가. 이제 조선해양 산업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던가, 아니면 친환경적인 이제 솔루션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공부를 파나시아 홈페이지나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시고 먼저 면접을 들어가시는 게 아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케팅 본부는 이제 영업 위주의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회화에 관련된 좀 간략한 자기소개라든가 본인의 이제 장단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면서 네네. 느꼈던 마케팅 본부는 어떤 본부인지. 그래서 제조업은 좀 딱딱하고 약간 좀 그럴 분위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팀원분들이나 아니면 팀장님 그리고 이제 그 상급자분들께서도 되게 배려를 하시고 신입 사원에 대한 존중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캐주얼하고 재밌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부분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객분과 아무도 똑같은 거 좀 남지는 않네. 저희 마케팅님 하나씩이라도 오시길 바랍니다. 얼른 오십시오. 제가 본부를 대표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보면 잘해주실 건가요? 저는 잘해줍니다. 아주 잘해주고 그리고 저희 본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겁먹지 마시고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해주세요. 회사 검색해보시고 위치 보고 겁먹지 마시고요. 부산에 이만한 곳 없습니다. 파나시아 최고! 네, 그럼 이제 다음 브이로그 주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본부 전기전자연구팀 조명희 과장입니다. 저희 본부가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예, 예. 다음 편에서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